모두들 털하입니다. 고수가 애니메이션으로 나옵니다. 웹툰 고수가 애니메이션으로 나옵니다. 네, 근데 뭐 한국에서 만들어서 좋은 시도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한일 합작 공동 제작으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애니 그 맡았고요. 네, 그렇죠. 한국 쪽 파트는 당연하죠. 네이버 웹툰이니까.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토에이 애니메이션. 맡았습니다. 전통의 명가입니다. 네. 네이버 웹툰 고수를 공동 제작한다고 밝힌 건데 4월 14일 날 네이버 웹툰 본사에서 업무 협약 체결을 맺고 이제 제작에 들어간다라는 걸 공식화했어요. 네. 이때 문정호 작가님도 오셨고 뭐 다양한 네. 분들이 다 참석하셨다고. 계십니다. 너무 뵙고 싶네요. 오래 못 뵀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무협이잖아요. 그죠. 무협은 되게 독특한 장르거든요. 그렇죠. 중국에서 발생했는데 한국에서 인기가 많고 그리고 글로벌로 넘어가면 되게 다양한 마치 문파가 찢어지듯이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소수의 독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의 힙합 그룹은 무당파도 있잖아요. 우텐클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지? 큰 생각이 드는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는 무협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작품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뿌리는 또 용비불패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 애니메이션으로 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가늠이 안 되는 작품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글로벌 확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토에이랑 같이 해서 한일 양국이 만드는데 한국이랑 일본만 타겟이 아니라 글로벌 타겟으로 가겠다라고 네. 일단 모습 바꾸고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작 IP도 좋지만 제작하는 곳도 워낙 오랫동안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일단 스튜디오의 권미경 대표님께서는 그 글로벌 시장에 주목하는 네이버 웹툰 IP 그리고 일본 최고의 제작사 이게 둘이 합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돼서 기대가 크다라고 네. 말씀하셨고요. 일단 토에이에서도 고수는 장대한 세계관, 힘 있는 스토리, 매력적인 캐릭터 이런 걸 겸비하고 있는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액션 대화 시리즈 애니메이션의 강점을 가진 토에이가 글로벌 히트작을 만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서 모두 진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양쪽 모두 이거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이거 잘 돼야 됩니다 느낌의 모두인 겁니다. 맞습니다. 스튜디오 N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굉장히 많은 제작 역량들을 쌓아왔고 네. 처음에 이제 스튜디오 N의 첫 작품이 김용키 작가님의 타이는 지옥이다. 타이는 지옥이다. 네. 타이는 지옥이다 첫 작품이었어요. 네네네. 그 앞에도 뭐가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권미경 대표님이 들어오시기 전이었고 그리고 나서 만든 작품마다 족족 대박이 났었어요. 네, 그렇죠. 이후에 그런 역량을 가지고서 이제 애니메이션 시도를 공식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스튜디오에는 웹툰만 가지고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지난 3월에 스튜디오에 직접 제작에 참여한 영화가 있어요. 그 일본 소설 원작인데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그게 스튜디오 애니였군요. 네. 네. 그리고 웹툰 원작을 드라마를 가지고 제작을 하면서 웹툰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해 우리는. 네, 그것도 만들었었고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지금 융합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해왔고 그 노하우들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네. 만들겠다라고 네. 선언을 한 게 고수인 거죠, 지금. 그렇죠. 언럭키님께서 아무래도 한국 내에서는 시장도 작고 인프라나 기술, 자본, 노하우 등의 면에서도 일본 쪽과 함께하는 게 훨씬 나아서 그런 걸까요? 보통 이제 뭐 한일 합작, 한프 합작, 한중일 합작 이렇게 나라를 넘어선 합작들 같은 경우는 회사 간의 합작이라기 회사 간의 합작과 뭐가 다르냐면 나라가 달라지는 만큼 그 나라가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던 시장의 크기, 노하우의 어떤 누적된 정도, 역사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의미에서 정말로 장점과 장점만 붙이고 싶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되게 빅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당연히 2D 애니메이션의 역사와 노하우, 시장 자체가 일본에 되게 오래됐고 그런 면에서 토에이 같은 명가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면에서 이제 합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랑 유통의 측면에서 봐도 스튜디오 앤 자체 제작이라는 말과 네. 토에이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는 말은 무게감이 다르죠. 다르지 않네도. 네. 그런 서로 윈윈하고자 하는 욕망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네. 한국이 애니메이션이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시장이 작을 뿐이지 애니메이션 초강대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특히 제작에 있어서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콘텐츠에는 애니가 빠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뭐 하나 할 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임 광고 애니입니다. 게임의 중간에 들어가 다 애니고요. 광고에 들어가는 모든 애니들만 봐도 한국은 애니 강국이에요. 근데
이제 장편 극장용으로 걸리는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의 작은 나라인 거죠 시장이. 그리고 그 제작의 측면에서 굉장히 강국이 맞고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부분은 기획 쪽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죠. 기획과 프리프로덕션 쪽이 네네. 아무래도 노하우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네네네. 일단 요즘 인기 드라마 하면 웹툰 원작이야라고 물어보는 게 일단 디폴트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앞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뭔가 나왔을 때, 이거 일본 만화가 원작이야, 웹툰이 원작이야, 또는 이거 웹툰 원작이야? 라고 물어보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그죠, 그죠.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디폴트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는 나름 괜찮지만 그 외의 모든 사항들은 열악하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는 괜찮고 그 외의 모든 것이 열악하다라는 말은 지나치게 애니메이션 업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도 보입니다. 왜냐면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표현 도구입니다. 하나의 언어인 거죠. 하나의 언어인데 그 애니메이션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이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극장에 걸리는 영화처럼 극장에 걸리는 장편 애니메이션만을 보지만 광고부터 TV쇼나 거의 모든 게임이나 거의 모든 분야에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언어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력이라거나 교육체계라거나 숙달된 인력들 아니면 그쪽 분야, 그 장편 애니메이션이 아닌 애니메이션 활용 분야의 노하우나 산업들은 되게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극장에 걸리는 장편 애니메이션 쪽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부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못합니까? 라는 게 아니라 주로 애니메이션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노하우가 쌓인 분야가 뭐가 있고 그런 게 제대로 축적되기 전에 시장이 죽은 분야가 뭐가 있고 요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한국은 애니메이션의 여러 가지 노하우는 많이 있으나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만 놓고 보면 일본의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노하우를 같이 좀 합작해서 쓰는 게 더 장점이 아닐까? 더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네. 대충 이해가 되시려나? 그 산업이라는 게 뭐 하나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연계되어 있는 것 중에 핵심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건 일본이 훨씬 낫고 그중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역량 그러니까 이 기획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완전한 그 아이템으로 만들어내는 역량은 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이게 뭐 그 2인 상박이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수 애니메이션은.